무등군으로 민병대들 넣어주지 뭐. 앞으로 민병대는 다 먹긴 먹어야겠다. 민병대 거를 게 아니었네. 공카 보니까 석궁병도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공성할 때 진짜 좋대요. 그냥 성벽 위에 있는 애들 다 녹인다는데? 민병대만 모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긴 하겠네. 게임 플레이 하다가 천통 직전에 각 도시마다 민병대 들어있는 거 끌어 모으면은 얼추 뭐한 2, 300 만들 수 있을 듯? 맘먹고 모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왜 여기에서 돌아다니냐? 거슬리게. 못 따라잡겠는데? 속도가 똑같네? 아, 여기선 느리죠? 청주에서 5.0? 아, 싫어. 용병 귀찮아. 용병 없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아, 맨날 용병 사달래. 용병 없어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어. 얘네 어디 가지? 포린성을 포위 중? 아, 여기, 여기. 지켜볼까, 일단? 식량.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거 뭐지? 이런 게 있었나요? 나 처음 보는데 이거? 구경해야지, 이거. 이거 그냥 냅두면 먹긴 하겠다. 애들 계속 오고 있죠, 지금. 서부 애들 막으러 안 오나? 서부 애들 막으러.
서부가 막아서 군단이 어떻게 잘좀 풀리면 한움큼 배워볼 수 있겠는데? 태미원 저 녀석은 또 잡혔어. 쟤 알아서 부대 만들려나? 난 이거 성 다시 가져오긴 하겠네, 블란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저러지? 아, 여기 왔네! 왔는데, 서부 군단이 왔는데. 이번엔 오포성을 먹는다고? 아니, 이거, 굳이? 야, 빼봐. 이러면, 내가 서부한테 선전포고할 순 없잖아. 아, 저 잘리겠네. 아니네. 와, 오모르 포위를 한다고? 뭐야? 아, 얘네들. 아니, 전쟁 중인 거 맞긴 맞는데, 그새 화평을 맺었나? 분명 방금 싸우고 있었던 거 맞죠? 근데 그새 화해를 했나 보네. 야, 이걸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블란디아가 나한테 선... 아, 에스터지야 너무 불쌍해. 뭐하러 괴롭혀? 애들 이미 다막 반토막 났는데 다 결핍 당하고 있네. 아, 저 잡을 수가 없네. 이것도 뭔 추구겠지? 뻔하지 저거. 아, 근데 뭔 추구가 또... 아, 그러네. 뭔 추구 맞네. 야, 문추구 깡패야, 깡패. 짜이투 군단 두 개가 올라갔나? 일단 하나 먹혔고. 스터지아 망하겠는데. 태면 지가 알아서 부대 만들었지. 식량 싹 쓸어 가야겠다. 군단병이 있나, 내가 지금? 군단병 다 넣지 않았나? 군단병이 있긴 있는데? 군단병 어딨노? 여깄다, 다섯 마리 있네. 여기다 넣어줘야지, 다섯 마리. 포로 중에 군단병도 있나? 없구연.
어딨어? 있다. 그러면 군단병이 18마리. 아니, 왜안 올라와? 여기 이렇게 병력이 많았나? 빼야겠는데, 그러면? 어허. 이거 훈련장이 주둔한 군대에 경험치 보너스면 도시에 있으면 경험치 얻는다는 얘기 아닌가? 내 부대 애들이. 저 여기다가 내가 군단병 안 넣었으니까 좀 집어 넣어야 할 듯? 마땅히 넣을 만한 게 없네, 근데. 전쟁을 하긴 해야겠다. 했을걸? 요새와 환장? 당장 찍을 만한 게 애매하네. 그건 어차피 식량 생산하는 거고. 아직 내가 5티어가 아니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정착지 명사마다 소유자 클랜의 매일 영향력 0.1? 괜찮네. 돈이 근데 내가 마이너스라 가지고 지금. 부시를 하나를 더 먹어야 하려나? 해봤자 다음에 먹을 거면 이거 성두개 먹고 가야 되는데. 북부 녹여버릴까? 그냥 마저? 와, 주둔군 690?
루콘이 잘라 먹고. 근데 북부 어차피 루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네. 루콘밖에 없죠, 지금. 근데 나랑 전쟁 중이라고? 뭔 소리요? 화해한 지가 언젠데 나랑 전쟁 중이라는 거요? 아하, 당연히 잘렸죠. 이거 먹을까? 북부 마저 없애버릴까? 일단 루콘이 잡아서 먹고. 아, 루콘 왜 이렇게 불쌍하냐? 루콘 닭을 맞춰가지고 북부 닭을 맞는 거 이렇게 볼 때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 들었는데. 유독 스터지아랑 북부만 좀 왕국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매번 스터지아는 털리고 있고, 매번 3제국 중에서 북부가 제일 먼저 털리는 것 같아. 좋은 경험치였다. 아세라인은 전쟁을 하긴 해요. 근데 아세라인 본토가 털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원정을 뛰는데, 원정을 뛰다 보니까 그렇게 중심부로 치고 나오는 경우를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거의 그냥 자기네 집에서 살아요. 열심히 싸우긴 싸워요. 그러니까 영 얘가 조용하게 있진 않아. 후자이스트랑 싸우든 뭐 바타니아나 제국 쪽이랑 싸우든 싸우긴 싸우는데, 블란디아랑 싸울 때도 있고. 근데 영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해요. 이렇게 동선이 길어서 그런가, 전선이 땅끝에서 땅끝이다 보니까. 일단은 263이니까 13마리. 포로가 분단병 잡고.
아직 한점더 먹을 수 있네. 야, 520이라고? 다 블로긴 해야겠네. 아세라이가 그래도 전쟁을 안 하진 않는데 여기저기 많이 붙어요. 근데 제대로 힘을 못쓸 뿐이지. 아, 용병 안 써. 아, 이번에 용병 안쓸 거야. 용병 쓰니까 너무 게임이 쉬워졌어. 돈 없어. 돈 마이너스라서 용병 못 써. 그리고 내가 땅 따먹기 할 것도 아닌데, 용병 뭐하러 필요해? 용병 필요 없어, 용병 필요 없어. 아, 용병 이번 판에서 안 쓸래. 귀찮아, 일일이 그거 해주는 것도. 분량은 충분하네. 내가 언제 900개나 모았지? 아, 이 서부 제국. 동맹 파기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쳐들어올 것 같다라니. 아, 난 지금 이거 이 맵이 제일 싫어. 성맵 중에서 이 맵이 제일 싫어. 은원패가 안 돼, 여기가. 은원패가. 뭐야, 왜안 들어가요? 어디서 날라오는디? 저기 있지 않았나? 방금? 아, 애들 샤샤 피하는 거 지금 너무 짜증나네. 와, 씨, 무빙 봐. 아니, 얘들이 갑자기 무빙이 왜 이렇게 좋아?
뭐야, 왜 막히냐? 왜 제대로 들어갔는데? 은근히 좀 제대로 안 날라가네. 봐봐, 이거 맞아야 되는 건데. 아. 왜 안 들어가냐 저거?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아, 미세하게 빗나가는 거 뭐야? 어허. 성문 뚫린 것 같은데. 잘못 나가면 툭가 맞을 각인데 이거. 이거 지나다니는 애들 어떡하냐. 이거 가까이 가면 내가 맞을 텐데. 진짜 방패 진짜 사기야. 누가 또 나한테 활질을 해? 어허, 피해야 돼. 야야야야야야야 오버하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고 네 자리로 돌아가.